안녕하세요, 블루아입니다. 캄보디아 2021년 2분기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의 코로나 팬데믹 현황입니다. 2021년 2분기 6월 26일 기준 코로나 전체 확진자 수는 46,810명이며 사망자 수는 523명입니다. 1분기 4월 1일 기준 전체 확진자 수 2,440명, 사망자 11명인 것과 비교하여 2분기 캄보디아 코로나 확산세가 비교적 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유래되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재확산시키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캄보디아에서도 22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021년 6월 24일 기준 캄보디아 백신 접종률은 37.16%이며 약 271만 명이 1차 접종을, 약 276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캄보디아 정부 당국은 발표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2021년 8월까지 약 1,100만 회분의 추가 백신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관광부 부국장인 시행닉은 코로나19로 인해 캄보디아 관광객이 기존 대비 80% 감소했다며 4분기부터는 백신 접종자들은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국회의장과 베트남 국회의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IMF는 캄보디아의 코로나19 대응하는 모습을 인정하였습니다. IMF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과 수출 감소로 최대 2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팬데믹 기간 동안 69만 2천 명 이상의 취약계층에게 약 2억 9,100만 달러 지원을 했으며 약 270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은 캄보디아의 외국인 방문객입니다. 캄보디아 관광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한 외국인은 작년 대비 92.9% 감소한 8만 2,83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태국인이 50%를 차지했으며 중국과 베트남이 2-3위를 잇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 관광부와 보건부는 급감한 관광객 수를 회복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들은 격리 없이 캄보디아를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프놈펜 시하노쿠비 고속도로입니다. 캄보디아 공공사업 및 교통부 장관인 선 찬톨은 중국이 투자한 프놈펜 시하노쿠비 고속도로가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예정보다 훨씬 빨리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는 2019년 3월에 시작되어 2023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캄보디아 정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이보다 6개월 빠른 2022년 9월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87km에 달하는 이 고속도로는 캄보디아 최초의 고속도로가 될 예정이며 캄보디아 주요 도시인 프놈펜과 시하누쿠비를 연결하여 경제 대동맹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번째 소식은 시엠립신 공항입니다. 시엠립 앙코르 국제공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부 공사 차질에도 불구하고 42%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공항이 완공되면 세계에 더 많은 관광객을 시엠립으로 유치하고 국가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특히 현지인의 고용과 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엠립 앙코르 국제공항은 2020년 3월 15일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캄보디아 수출 증가입니다.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상임 장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전체 수출은 17% 증가했으며 특히 전자부품, 농산물과 같은 비유류 제품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의 1분기 수출액은 44억 2,800만 달러입니다. 여섯 번째는 캄보디아와 한국의 무역입니다.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캄보디아와 한국의 교역액은 3억 7,700만 달러에 도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캄보디아의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의류, 신발, 여행상품, 음료, 고무, 농산품 등이며 한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전자제품, 주방용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프놈펜의 첫 번째 파리바게트 매장 오픈 소식입니다. SPC그룹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파리바게트 1호점을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캄보디아는 파리바게트가 해외 진출한 여섯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최초의 파리바게트 매장은 프놈펜의 번겐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은 중국과 캄보디아 무역입니다.
캄보디아 상무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중국의 양자간 무역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한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비준된 캄보디아 중국 FTA로 2023년까지 양국 간 무역은 1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인프라 기술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교통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은 캄보디아의 베트남 수출입니다. 캄보디아는 2021년 1분기 베트남에 14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443% 급증한 수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된 주요 제품은 캐슈넛, 고무, 농산물 등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양자 무역은 2010년 18억 2,700만 달러에서 2019년 52억 달러에 도달하는 등 무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캄보디아 경제 성장 전망입니다. IMF는 캄보디아 GDP 성장률이 올해 4.2%에서 2022년 6%로 가속화되어 내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캄보디아 경제가 6.8% 성장하면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블루아이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기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